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현대경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대경제 프로젝트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특히 일본은 규슈 에리아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같이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목적은 부산 후쿠오카의 해저 케이블 KJCN을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걸 발송하기 위해서 그거는 발송하기 처음에는 그러니까 2010년 봄에 규슈 전력이 이 KJCN을 발송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네이션 해주겠다. 이 목적은 처음에 생겼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우리 두 나라 커뮤니티에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네, 2010년 바로부터 시작했고요. 네, 그 부산하고 후쿠오카 사이에 투 루트 해저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동역해가지고 트랜스파크로 미국에 이용을 했습니다. 네, 아까 설명했는데 여기 그 일본 가까운 그 남해 부분 그 현해 겐카이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해 겐카이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그 250km 두 개 있고요. 112 파이버 페어 케이블을 이용하고 그 여기서는 그 리피터를 사용하고 WDM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네, 서비스는 실제로는 2022년 3월부터 시작했고요. 그거는 2022년 FIFA 월드컵 그 전이었습니다. 네, 6.6만 US달러 사용됐고, 스테이크홀더는 KT, NTT, 소프트뱅크, 규슈대륙이었습니다. 미션은 네트워킹의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자. 또 이루어가고 우리나라 이노베이션 커뮤니티의 프로모션을 하자. 또 추가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콜라보레이션을 확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프로젝트는 디지털 TV 프로젝트, 스케일러블 컨퍼런스 시스템, 바처얼 비전, 네트워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미들스쿨 콜라보레이션, 하이에너지 피스 익스페리먼트 이거에 조금 관광 부분인데 리모트 메디컬 애플리케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수요를 그 준재하기 위해서는 그 워크숍을 기본적으로는 석달에 한 번씩 일본 우리나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에 서울에서 준비회의가 있었고 8월 달에 페나인의 에이팟 미팅에서도 있었고 8월 31일에는 후쿠오카에서 했고 다음에는 11월 달에 부산에서 했고 또 다음 2022년 3월 달에는 기타키시에서 했고 5월 달에는 대전에서 했고 10월달은 5일달에서 했고
이종인의 11달 서울 이렇게 계속 석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종윤용 싱가포르까지 했습니다. 네, 이것이 실제 그 자세한 그 기가포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걸 끝났네요. 빨리 끝냈는데. 네, 여기 아펜딕스에 우리가 일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다 넣었으니까 나중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